이야, 완벽하게 연주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안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왕 하셨으니까 멋진 노래 한 곡 하프로. 네. 처음 친데요? 네, 괜찮아요. 우리가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알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오늘 저희가 소개할 곡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헨델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하프 협주곡입니다. 86학번인데 저희 들어갔을 때 뭐 데모가 엄청났죠. 시험 거부, 수업 거부, 시험 거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아니 나는 안 된다. 학생이 시험은 볼 건 보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손을 딱 들었는데 저밖에 안 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또 하나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연구실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만 두겠다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15초 정도 생각하시더니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좋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 나올 때 이제 제가 스스로 한 결심이 공부를 포기했으니 내가 나의 선생이 되겠다 내가 스스로 내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걸어서 나왔거든요 마당을 아이 세상에 골목을 이런 아이고 오늘 만날 분은 건축가 조종구입니다. 마음의 풍경을 닮은 집을 지으려 하고 그리고 매주 부지런히 서울의 골목을 무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늘 답사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종구의 집으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반세기 전에 지어진 한옥집. 그리고 여섯 식구가 10년 동안 살아온 집입니다. 그 땅과 집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그 생명을 도와주거나 또는 심지어는 좀 죽더라도 그 하나만 죽는 거를 봐야지 요거 조금 뭐 요거 조금 지저분하고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전체 지역 다 드러내서 하겠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예. 예. 내 이름은 뭐예요? 예, 수기입니다. 수기?